매 세계를 다룬 그 영화 바로 캐리비안 해적 3. 아 여기 나왔던 아주 카리브해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카리브해와 실제 카리브해는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고고! 고고! 자 바로 먼저 이 40여 개가 넘는 섬을 엮어놓은 바로 여기 QS인데 이야 아주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기 공기 좋고 물 좋고 아유 야자수도 여기는 한 61년 평생 동안 4명의 부인과 그리고 낚시 그리고 사냥을 즐기며 인생을 즐겼던 그분 해밍웨이가 평생 사랑한 곳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기지? 그의 유명한 작품도 있죠. 뭐예요? 해밍웨이 작품? 맞습니다. 노인과 파다. 아 파도. 아 노인과 바다. 아이고 농담의 행거죠. 노인과 바다도 여기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주 오렌지빛 지붕이 아주 인상적인 지중해 하는 난리. 하지만 여기서 그냥 바로 따가지고 코코넛 딱 들이키면은 야 큰맛들이 제가 포인트죠. 여기 보시면 또 아 사진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또 상쾌한 공기와 자유로운 분위기가 불씨 풍기는 이 키웨스트에서 바다 위를 달리며 즐기는 아 이 드라이브. 드라이브에는 과나에 당하겠습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비료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뭘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생동물의 이 보고답게 찌그러져 있고 만나볼 수 있고 또 카약하는 이구아나나 또 악어들을 관찰하는 그런 체험 역시 벨리지에서만 가능한 정글 체험이라고 합니다. 또 악어 또 칫솔질 해주기 이런 체험도 뭐 있다네요. 하여튼 뭐 있으면 좋고 뭐 쓴맛도 자 지금까지 영화